인도네시아의 따뜻한 바닷속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던 수중 촬영 전문가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무리를 이루고 움직이는 줄무늬 메기들을 목격한 것인데요. 이 물고기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따뜻한 산호초에서 주로 발견되는 솔종개라는 물고기로 얕은 산호초 지대에서 수중 랜턴을 들고 야간 다이빙을 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수백 수천 마리씩 무리를 이루고 다니는 어린 솔종개들은 전기장 변화를 감지하는 로렌치니 기관과 주둥이 주위의 넷상의 독특한 수염을 이용해 바닥면에 몸을 숨기고 있는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 등을 뒤적이며 사냥하는 모습은 마치 바다의 국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통증을 주는 독가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물고기랍니다.